무패행진의 인천현대제철과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경주한수원이 만났습니다. 2020 WK리그 13라운드 인천남동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6라운드 경주한수원과의 대결에서 1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박세라 선수가 오늘 출전하지 않고 서아리 선수가 출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주심에는 김대옥, 제1부 심에는 양선영, 제2부 심에는 김혜림, 대기 심에는 오현정 심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심판의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붉은색 유니폼이 인천 현대제철이고요. 자, 빠져나왔습니다. 장슬기인데요. 장슬기 왼쪽에서 앞쪽 전지 패스. 자, 크로스 땅프 크로스. 자, 엘리의 슈팅은 크로스바를 넘고 말았습니다. 자, 박예은과 이영주의 경합. 이영주가 노련하게 수비들을 벗겨내고 패스 연결했습니다. 이소담 옆쪽 내줬고요. 장슬기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뒤쪽에 내냄. 장슬기 연결 박스 안쪽 크로스 헤딩. 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양쪽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공격이 한 번씩 연출이 됐는데요. 지금 인천현대제철 진영에는 김정민 골키퍼만이 있습니다. 슈팅 연결 받습니다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현대철의 첫 번째 골을 위해 골! 자, 왼발에 이세은이 코너킥을 담당합니다. 올라갔습니다. 골문 쪽으로! 자,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킥이었고요. 장슬기 뒤쪽으로 건넸습니다. 심서영 원터치 패스. 자, 나희가 잡았습니다. 자, 역습으로 가는 과정 이영주가 막아섰고요. 지금은 나희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 이영주 선수가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있었거든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인데요. 자, 일단 트레이너가 들어갔고요. 자, 지금 나희 선수는 뭔가 판정에 조금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자, 심판에게 뭔가 어필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경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이세현 선수가 프리킥 준비하고요. 골문 안쪽으로 투입됩니다. 뒤쪽에서 왼발 슈팅! 자,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자, 아스나 앞쪽으로 유연하게 패스 연결했습니다. 오른쪽 빠져들어갔습니다. 두 선수의 스프린트 대결. 자, 오른쪽 측면 김인지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뒤쪽에서 그대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장슬기 뒤쪽 그대로 먼 거리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역시 킥력이 좋은 김나래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었고요. 자,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프리킥 올라옵니다. 높게 올라왔고요. 김나래 헤딩! 꽉! 들어갔습니다. 김나래가 선취골을 하지만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완벽한 세트 플레이로 보여졌는데요. 예, 아직까지 이영주 선수의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은 메디컬 체크를 한 이후에 병원으로 조금 옮겨진 것 같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아리 개인기로 한 명을 벗겨내고 오른쪽 측면 얼리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나이의 헤딩! 오!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중앙으로 자, 엘리가 공 따냈고요. 자, 위험 지역에서 공 차단됐습니다. 장슬기 자, 여기서 걸렸습니다. 프리킥 선언됐고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직접 슈팅이 가능한 거리고요. 자, 이세은 선수가 벌써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슈팅! 하지만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그대로 연결됐고요. 오른쪽 김인지 얼리 크로스 날카로운데요.
자, 무려 3명의 선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자,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굉장히 좋지 않은 날씨에서도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졌고요. 아, 다소 아쉽지만 이영주 선수의 부상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전 0대0으로 마쳤고요. 자, 이제 후반전 진영을 바꿔서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인천 현대제철, 화면 왼쪽이 경주 한수원입니다. 자, 서지현. 자, 심서현이 빠르게 나와서 공을 낚아챘습니다. 심서현 툭 차줬고요. 땅볼 크로스. 심서현. 하지만 김혜린 선수가 나와서 공을 잡았습니다. 자, 뒤쪽에서 김혜리. 자, 뺏기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 패스 빠져나왔고요. 박스 안쪽 진입. 자, 두 명이 막아섭니다. 왼발 슈팅. 아쉽게 벗어났습니다. 네네. 자, 엘리가 받아줬고요. 뒤쪽에서 네넴 오른쪽 연결을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발로 올렸고요. 이소담 머리로 내려놔줬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세기에게 연결했고요. 세 명이 둘러쌌는데요. 빠져나옵니다. 막 꺾어졌지만 사인이 조금 맞지 않았고요. 굉장히 선수들의 몸싸움이 치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유정이 코너킥 준비했고요.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수비에 가담해서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바운드가 길었는데요. 김정미가 잡아냈습니다. 왼쪽 측면 치고 들어갑니다. 나희 볼 돌려줬고요. 박스 안쪽에서 슈팅. 하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김정미 선수가 끝까지 몸을 날려봤고요. 앞쪽으로 이네스를 바라봤습니다. 이네스 빠른 스피드로 공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 김도현이 따라붙고요. 김도현의 태클. 자, 코너킥이 선언됐군요. 위협적인 위치에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지금 선수들의 어떤 신경전 때문에 주심이 구두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자, 휘슬을 울렸습니다. 자, 김혜진의 프리킥 찍어 올려줬습니다. 뒤쪽. 자, 코너킥 올라옵니다. 이네스 헤딩 뒤쪽에 슈팅. 골! 경주 한수원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네, 지금은 코너킥 과정에서 자, 강유미 선수의 득점이 터졌고요. 이네스 선수가 헤딩으로 떨궈놓은 공을 강유미 선수가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현대철 레전드 파이팅! 자, 경주 한수원이 숨막히는 그런 접전 끝에 선취골을 얻어냈습니다. 교체 투입된 강유미 선수의 골이었고요. 네넴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포메이션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네스 오른쪽 측면. 이네스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자,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이세윤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올려줍니다. 자, 높게 떴고요. 강채림이 있고요. 자, 왼쪽 강채림에게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 진입 이소담인데요. 찍어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슈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고요. 반대편 전환 최유정인데요. 자,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금 높았습니다. 원터치로 돌려줬고요. 다시 한번 강채림이 달립니다. 왼쪽 측면에서 한 명 벗겨내고 가는 과정. 자, 파울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자, 장신 선수들이 앞쪽으로 전진 배치되고요. 최유정이 휙 올라가는데요. 직접 골키퍼가 펀칭으로 걷어냈습니다. 왼발로 높게 올라옵니다. 수비수 헤딩. 골키퍼 펀칭. 자, 골키퍼 차징이 선언됩니다. 자, 뒤쪽에서 장슬기 슈팅 찬스인데요. 슈팅하지 않았습니다.
덕지가 올려줬습니다. 헤더! 오, 지금은 발이 높았습니다. 조금 부상이 염려가 되는데요. 임선주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자 왼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자 아스나가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뒤쪽에서 대냄 중앙으로 장슬기 패스 연결됩니다. 최유정 자 슈팅 찬스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강채림이 가고요. 툭 내줬습니다. 뒤쪽 공 걷어냈습니다. 자 수비는 한 명이고요. 자 박예은이 뜁니다. 자 박예은 이네스 나이 어느 쪽으로 자 나이 쪽을 선택했습니다. 나이 오른발 슈팅 그대로 골. 나이가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대0. 네 지금은 거의 버저비터에 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다 흘렀고요. 나이 선수의 익살스러운 셀러브레이션.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자, 지금은 슈팅이 다소 빗맞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의 무패 행진을 경주 한수원이 제지했습니다. 스코어 2대0. 경주 한수원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정말 멋진 경기가 펼쳐졌고요. 인천 현대철의 다음 홈 경기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선수들이 악천후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자 이영주 선수의 부상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선수들의 좀 부상이 없이 경기가 끝났고요. 12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기록하던 인천 현대제철의 행진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경주 한수원이 2대0으로 현대제철을 제압합니다.